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잃어버린 경우는 고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고아는 참으로 불쌍하죠. 제 어릴 때 보면은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동네 고아들이 가득 찼습니다. 팔다리 끊어진 상위군인도 많았고 고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깡통 하나 들고 밥 달라 하고 집집마다 두드리게 되면은 저희 할머니는 대문 열어놓고 그들에게 밥을 퍼주고 하는 걸 어릴 때 참 많이 봤습니다. 60년대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고아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프고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잤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풍랑도 잠잠히 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걱정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는 떠나갈 것이라 말하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이러다 우리 고아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에게 오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금 오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주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믿는 자들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성령은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죠. 거룩하신 성령이죠. 창조주가 되시죠. 그리고 현장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헬라어로 다른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알로스, 하나는 헤테로스. 알로스라는 것은 동질의 다른 하나입니다.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대문 시장의 장사꾼처럼 성경 여러분 볼펜 세 자루가 있습니다. 다 같은 모나미 프로펜입니다. 색깔만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거나 기능이 다른 검정색입니다. 빨강색입니다. 파랑색입니다. 이것은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중에 다른 거 하나를 뽑는다. 이럴 때 알로스라 쓰는 거예요. 동질의 다른 것을 쓸 때는 알로스. 헤테로스는 초와 유리자는 다르죠. 전혀 이질의 다른 것은 헤테로스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 주시겠다. 동질의 다른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거든요. 동질의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삼위 중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말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되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승해 이어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했던 자를 대신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병 고쳤던 자를 대신 병을 고치게 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대사에게 대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시죠.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계승해 나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내 안에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체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우리가 날마다 이걸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증하고 모셔드리는 이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성령은 인격을 지니건 하나님이시거든.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환영하고 인증하고 모셔드리면 내게 더 가까이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뭐 중요한 일을 프로젝트에 있어서 상담을 할 때도 성령님 제 마음 열어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시고 상대편 마음을 열어주세요. 항상 이렇게 성령을 인정하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 신앙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오. 그래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뭐냐, 돕기 위해서 곁에 와 계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법정에 고소되어 갔다고 하십시다. 그럼 저는 저를 스스로 변호할 만한 실력이 없거든요. 저를 돕기 위한 분은 변호사가 옆에 붙어서 법률적으로 해석해주고 저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해 내 옆에 계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아멘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내 진도를 이끌어주시고 꿈과 비전을 도와주어 주시는 분 성령님이시에요. 그렇습니다. 법정의 변호사고 전쟁터의 지원 군대와 마찬가지가 파라클레토스시오.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죄를 짓자고 하면은 안 되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를 건져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십니다.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헷갈려서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 아 여기겠다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 길을 열어 방어할 때는 우리가 저 출애굽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같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갈 길을 찾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고난당해서 슬플 때는 성령이 한없는 한없는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예를 들어 장례가 났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그럴 때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데는 겁이 나고 용기가 사라져가지고 두려움이 임할 때 그때도 담대함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담대함이 임해버리고 많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연약하잖아요. 두렵고 낙심하고 힘으로도 연약하잖아요. 믿음도 연약하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을 접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친히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수업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등 하죠. 성령 충만해야 공부도 잘한다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느 정도 예언적인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앞길에 대해서 진로에 미리 예측하는 것도 가능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투자할 때, 지나갈 때, 직장 구할 때 도움되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는 것에 그것은 안 되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이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중생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이 강조가 23번 나오거든요. 그만큼 주님이 강조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회개할 때 회개하고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누구든지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참여한다고 거듭나는 것 아니고 교회 있다고 거듭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나오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르르 오는 지도자인데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사람 눈치가 두려워서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에 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상담하다가 예수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에 내 나이가 이렇게 늙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 말씀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가루되어 끝나버리고 말지만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으로 살다가 이 땅에 떠나도 영으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살다가 그저 육체와 함께 먼지되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크리스천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 사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신령한 영적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가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는 필연적으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됨의 필수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차적인 제도로 가는 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예수 믿는 걸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너무 딱한 거예요. 자기 국적을 부인하는 겁니다. 해외 나가면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한국에서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국적을 부끄러워서 어디에서 오셨어요? 일본에서요. 미친 사람이시죠. 국적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걸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나가지 말라 해도 망할 사람 말 들을 것도 없어요. 영생을 주는 말을 드려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정인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 받았죠. 결국 권능 받고 정인되었습니다.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생이들에 가서 그들이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정인되었습니다. 10장에 고넬료 집에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정인되었습니다. 19장에 에베소 교회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정인되었습니다. 온 도시 에베소가 뒤집어졌잖아요. 온 5만 장에 달하는 그 마술사 책들을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리고 말았으니까 단 12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마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받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특질에 따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열매를 부어주십니다. 열매는 내 성격과 내 행동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내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인내할 수 없는데도 인내하게 해주시고 절제할 수 없는데도 절제하게 해주시는 것, 성령님의 열매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게 되면 은사 아니면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 12장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은사를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하시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단순한 지혜가 아니고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요. 또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 주시죠. 병 고치는 은사 주시죠. 능력하는 은사 주시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통변의 은사도 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모두가 이러한 은사를 받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은사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보면은 예언의 은사가 있네요. 섬기는 은사가 있네요. 섬기는 은사는 아무나 못하죠. 은사 받아야 남을 잘 섬기고 대접하고 가능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는 우리 장로님들이 받으면 좋죠. 교회를 다스려야 돼요. 긍휼의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부지런함의 은사도 있고. 깨어난 사람은 부지런함의 은사 받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설거지하기 싫고 일하러 나가기 싫고 이 부지런함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우리 각각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뭡니까? 교회에 있는 머슴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슴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도우면서. 예를 들어서 전도은사 받은 분이 성도를 모시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손 대접하는 은사 받은 분은 그
그분을 모시고 가서 차도 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은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십자가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상처받은 분이다. 그럼 그들을 위로하는 은사 받은 분,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받은 분이 가서 그를 복원하여 감사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라. 어젯밤에 여러분 축구 보셨나요? 나 봤어. 5-0으로 이긴 거 봤어. 여러분 축구 좋아하면 봤겠죠? 난 봅니다. 거기에 혼자 아무리 실력 좋아도 혼자 뚫고 들어가서 골 넣지 못합니다. 서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패스해주고 저쪽에서 던져주고 이쪽에서 다시 드리블 해주고 그래야 골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후방을 맡은 은사를 받으면 김민재 같은 사람은 수비를 잘하잖아요. 공격 잘하는 황아무개는 또 골을 집어넣는 데는 특화된 선수죠. 온데 휘짓고 다니는 손흥민은 또 그걸 그 찬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죠. 사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 사과가 맺히죠. 배나무에는 배열매가 맺히죠. 예수님 나무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혔으니 우린 죽은 거예요. 정욕은 죽은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 열매는 농부가 가장 기뻐하는 게 열매잖아요. 좋은 열매 농부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린 불쌍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거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내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인증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만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을 인증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권능받아야죠. 열매도 맺어야죠. 그래서 기왕이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농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소.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축복이 주일 이부 성찬 예배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